종목 얘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에 뵐 때마다 제가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한마디로 오늘장 보자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아하, 가지자라고 설명을 네. 좀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간밤에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호시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을 과대하는 좀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있을 또 미국의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든 실적 발표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금일 있을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GDP나 아니면 실업 관련한 경제 지표가 또 우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간에 최근에 하락했던 이 낙폭을 또 만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자라는 뭐 이전과 동일한 스탠스로 계속 알리면서 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좀 안정적이고 또 매출이 이익도 있고 하방을 리스크는 적은 관련 테마 종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 쪽 2분기 GDP 발표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줄줄이 계속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다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김한철 대표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조금 더 속속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이 오늘 좀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제한적인 업종밖에 없다 네. 생각합니다. 시장의 낙폭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종목이나 혹은 뭐 향후의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혹은 현재 매크로 사이클을 탄 업종이 필수일 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막에 매크로 사이클 업종을 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바이오 업종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특히 이제 알테오존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1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바이오가 탈환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뭐 LG 엔솔을 위주로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주도하기 시작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이오주의 상승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바이오주는 통상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몰린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 의회는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확대를 위해서 현재 법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FDA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대처 방안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정도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서 저희는 9월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모멘텀이 일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까지는 바이오 관련 업종의 모멘텀을 추가적인 상방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바이오 관련 업종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일정에 대한 모멘텀, 바이오 시밀러 관련 업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주로 가격 데이터를 조금 패턴을 검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황제주라고 할수 있는 이 100만 원의 가격선을 지금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아직 뚫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줄여가지고 가격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봤을 때 나오는 패턴의 모습이 네, 오른쪽과 같습니다. 화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월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 가격 패턴,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흘러갈 거다가 아니라 이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인데 현재 왼쪽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패턴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여기 부근에 있고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유사도적인 측면은 밑에는 이제 유사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5일치하네요. 네, 오른쪽은 일봉인가요? 맞습니다. 아. 오른쪽 일봉입니다. 차트를 포개어서 봤을 때 밑에는 초록색깔이 간격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 스프레드가 예. 굉장히 네, 좁습니다. 그만큼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있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11월까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았을 때 100만 원을 넘어서 전고점 돌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철 대표가 첫 번째로 리뷰했던 쪽은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매크로 사이클을 탄 업종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그 근거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수요 증가, 그만큼 매수세가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특징 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살펴봤습니다. 그 김한철 대표 회사에서 만든 AI 검색기 도출한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우리가 짚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쪽 볼까요, 대표님?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말 이슈였다가 잠잠해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달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할 때 종전 선언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거를 들고 간다고는 이미 어저께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해리스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종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뉴스나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을 좀 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스탠스겠죠. 러시아는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종전 선언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 확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 종식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선언까지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테마주들이 일정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종식한다는 걸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건설주인데 건설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위주로 차트 예측을 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패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건설 차트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022년, 21년을 고점으로 정말 쭉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경기가 좋지 않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반등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월봉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시켰더니 나오는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왼쪽에는 현대건설의 월봉의 차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밑에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거를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밑에는 이제 그 가격대에 대한 금리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검출된 패턴의 일자와 여기에 패턴된 일자에 대한 금리에 대한 비교인데 지금 금리마저
미국 기준금리마저 배경은 일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한 유사도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요. 왼쪽은 현대건설 차트인데 오른쪽과 같이 지금 반등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모멘텀 자체가 건설주의 가격 반영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단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현대건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격 패턴을 보았을 때 시장 참여들이 충분히 상승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관련, 그러니까 종전 관련한 특징주를 살펴봤는데요. 이 건설주가 그간 이제 좀 시름이 깊었죠. 하지만 이제 이 AI로 도출한 검색 패턴을 봤을 때, 이 패턴을 봤을 때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조금 상승의 여력, 반등의 여력이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현대건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대건설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주에 또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간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종목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항상 늘 펀더멘탈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K-푸드 관련한 이제 ETF 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로 FNK푸드라는 ETF 상품인데 하반기에 이제 유럽 쪽이나 남미 시장에 이제 식품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그리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상품을 위주로 하자라고 해서 ETF 상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식료품 주가 불리나게 상승을 막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적은 변동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관점으로 계속 리뷰는 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로 FNK푸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 주셨던 이 K푸드 대표 또 ETF라고 볼 수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체크를 해 주셨지만요. 하반기 남미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여전히 좀 유효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어떤 걸 또 봐야 할지 궁금해져요. 오늘은 앞서 그 바이오 업종 살펴보면서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업종 자체가 아웃퍼포먼스 종목 업종 그리고 펀더멘탈리 좋은 업종 그리고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나온 종목의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종목명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번에도 변동성이 적은 ETF 종목을 준비하려다가 그나마 조금 매출과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들고 왔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제약 사이클.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다음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첫 번째 포인트가 돼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회사의 펀더멘탈입니다. 21년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특히 이익은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그간에 이익은 안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깨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적인 관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희소성도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그 당사는 한 달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습니다. 총 세 건이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 및 공급 기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계약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좀 잡혀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리에 대해 매력도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네. 올해 상반기 230억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간의 수주 금액만 23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제 뭐 한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12월까지는 어떤 수주 계약을 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계약을 따낸다고 했을 때 매출 아웃퍼포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 유일의 종목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2년의 경쟁사인 인도의 한 기업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점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즐거운 종목인데 오늘은 상승세가 갑자기 좀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 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여전히 지금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적인 상황과 펀더멘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기업인데 과연 패턴적인 측면에서 또 상승할 수 있을까를 컨펌을 해야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또 마찬가지로 가격 데이터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왼쪽에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차트, 월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와 동일한 패턴을 검출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은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검출된 패턴의 시기열과 오른쪽에 검출된 패턴의 시기열의 그때에 대한 금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리도 그때는 지금 현재는 5%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가 이제 검출대 패턴이 93년도 패턴인데 이때는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차트의 유사성까지 조금 더 명확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차트 패턴이 오른쪽과 같이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까지는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향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종목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의 픽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우리 바이오 업종 이야기했을 때 언급이 됐던 이 매크로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털적으로 튼튼하다. 세 번째는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콜레라 공급 백신 공급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관련해서 잇따른 이런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김한철 대표는 접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20%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5%대 상승, 11,42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로 도출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유사성을 봤을 때 우상향의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우리가 또 일주일 뒤에 만나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 때문에 오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언을 주시자면요. 반도체 뭐 최근에 오늘이죠. 엔비디아가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설문한 설문지가 있었는데 네. 3,000명 중에 40%가 실적 발표 후에 7~8%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정확히 반대로 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솔직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반도체는 결국에는 이 통화 지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통화 지표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매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차이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상승의 기미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돈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본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주에 대한 우리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